사실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성인 2명 중에 1명이 퇴행성 관절염을 실제로 앓고 있습니다. 하지만 대부분의 이 환자들이 잘 모르고 간과하시는 것이 있습니다. 바로 이 관절 건강의 악화 이유 중에 하나가 줄어든 근육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. 아, 근육이 줄어서 아픈 거예요? 근데 관절은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거잖아요. 뼈가 약해지면 관절이, 관절이 약해지면 뼈가 약해지는 건 이해가 되는데 관절과 근육?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거죠? 사실 뼈와 관절 건강을 좌우하는 최종 보스가 바로 근육이거든요. 그래서 내 몸의 기둥인 뼈, 관절, 근육은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. 근육은 우리 몸 최대 40%를 차지를 하고 또 우리 몸 전신에 걸쳐서 분포를 하고 있죠. 그래서 뼈와 관절을 더 안전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바로 근육이 하는 건데요. 하지만 이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 관절 주변의 근육이 더 약해지면서 이 뼈의 움직임도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는데요. 이것 때문에 이제 관절의 염증과 통증이 더 잘 유발이 되는 겁니다. 우리는 통상 뼈를 기둥이라고 생각하기 그쵸? 쉬운데 그죠? 그런데 사실은 이 근육이라는 게 실제적인 그 기둥 역할을 하네요, 그죠? 그러면서 이게 무너지면 관절과 뼈까지 영향을 미친 거고. 근데 근육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늘었는지 줄었는지 확실히 좀 알 수가 없잖아요. 맞아. 그렇지. 네. 우리가 금살을 하기 전에는 몸의 부피가 늘거나 줄었을 때 이게 살이 찐 건지 근육이 찐 건지 알 수가 없고요. 또 혹은 살이 빠진 건지 근육이 빠진 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. 맞아요, 맞아요. 게다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근육이 빠진 자리를 말이죠. 죄송하지만 지방이 다 채워버려요. 근육이 빠지고 지방이 채운다고요? 알아차리기가 힘들죠. 부피는 있는데 이제 근육인지 지방인지 모르는 거죠. 와우.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근육이 빠진 자리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이 채워지면서 우리 몸에 지방이 늘어나게 되겠죠. 그러면은 이 지방에서는 염증 인자들이 분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. 그래서 우리 몸에는 염증 인자가 더 증가한 상태가 되고 이것들 때문에 근육통이나 관절통 이런 여러 가지 통증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.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근육은 우리 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붙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근육이 나빠지면은 통증도 전신에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관절염 같은 것도 치료를 해도 잘 낫지가 않는다면은 근육이 많이 감소되진 않았나라는 것을 좀 의심을 해보고 근육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근육 관리.